안녕. 진짜 그거 언니 좀 건져. 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이러고 있죠. 들어온다. 한 5초 뒤에 때. 그래. 오. 저 아니 아직 지금 저 1,000명 찍으면 가자. 어떻게? 어 됐다 찍었다. 하나, 둘, 셋. 짜잔. 저희가 처음으로. 아이고.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저희가 처음으로 라방 이렇게 네 명이서 합니다. 네. 다들 기다려줬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자모? 또 파자마. 그러니까 너무 파자마. 첫 라이브인데. 첫 라이브인데 그 소리하게 파자마인데 원래 차림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부산에 와서 네. 즐기고 있습니다. 맞아요. 11시라서 사실 파자마도 그렇게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색하진 않아. 거의 오늘 영상 올라온 게 거의 실시간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찍고 바로 올려주셔가지고 저희는 한 5분? 10분? 뒤에 꺼야 돼요. 잠깐 들려봤어요. 네. 왜 이렇게 참해? 진짜 왜 이렇게 참해? 지금 거의 한석봉. 옛날 머리야. 다같이 머리 묶었어요. 네, 오늘 나름 맞춘 거랍니다. 이렇게 언니들이 머리를 묶어가지고 저도 묶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부산 투어를 하고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방금까지도 계속 진짜 계속 열심히 먹었어. 먹고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얘기하고 하느라 많은 끼를 먹어가지고 많이 먹었어.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많이 먹어가지고 야 라방 얼마 만이냐? 그 나는 다 같이 하는 거 아 다 같이 하는 거는 진짜 오랜만이지. 생각이 안 나. 엄청 오래 전이지. 저기 앵글 안 나와요. 아 네 죄송해요. 나 이거 야, 뭐야? 스크럼 약간 마지막 It's a secret love. 점점 내 슬리퍼까지 나올 것 같아. 다들 한번 그럼 잠옷 아웃핏에 대해서 한번 네. 패션 쇼. 나 재밌으므로 하자. 새로 샀냐? 아니요 좀 예전에 샀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항상 한 처음이네요. 아 진짜 킹. 너무 짜증나. 어머 다음 타자. 더야 데뷔 준비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팬분이 선물해준 잠옷인데요. 와, 되게 유용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오, 대박. 이게 되게 부들부들해 보여요. 아니 권희진이 오늘 언니 왜 이렇게 잠옷이 꾸깃꾸깃해? 근데 나도 솔직히 그 생각을 처음 했다. 근데 봤는데 디자인이 그랬어요. 이거 원래 이런 디자인이야. 바람이로 펴도 귀여워요. 몰라 안 펴봤어. 네. 그래 다음. 다음. 그 포즈 뭐야? 킹받네요. 저는 블랙 체크입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그냥 블랙. 그녀가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블랙 인테리어로 꾸미고 있어가지고 네. 잠옷도 블랙으로 두 벌을 장만했어요. 오. 네. 마지막. 저는 이제 색을 다 뺏은 체리의 혼자 공주입니다. 저는 약간 이런 파자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약간 네, 공주공주한 완전 리본 딱 두 개 이렇게 딱 이렇게 리본도 갖춰져 있고 약간 레이스도 좀 들어간 이런 옷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다 블랙인데 예림이 혼자서 그래서 색을 빼서 오늘 다 잠옷을 뭐 갖고 왔어? 이랬는데 다 검정색인 거예요. 그래서 넌 무슨 색이야? 저 하늘색이요. 그랬더니 다들 색을 가져갔다 이래가지고 어쩌요 댓글에 예쁘다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앵글에 들어볼까요? 그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잠옷 이쁘게 입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맞아요. 잠옷은 항상 서로 잠옷 어. 공유해주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댓글을 읽고 싶은데 되게 여러 언어가 막 공주님과 기사도 아 뭐야 아 든 것도 얼굴 보여주세요. 언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근데 너무 여기 오이존인데 여기. 그러니까 오이존이다 여기. 그럼 다 같이 쓰자.
이미 다 모여서 하고 엔딩이야. 자, 저희가 이제 가야 돼요. 네,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 돼가지고 캡처 타임만 듣고 해야 돼. 아, 이것을 못 해. 맨발 공개하기 싫어. 그러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따라오면 계속. 그냥 마지막 인사하고. 네. 자, 이제 저희가 진짜 가야 되거든요. 네. 아, 진짜 창피해.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짧게 왔는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갈게요. 네. 부산 탐험일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오빛 잘 자요. 끝날까요? 좋아요. 시작. 오빛 잘 자요.